대박이 났습니다. 대박. 짠! 이거 봐요. 생강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. 꼭 여기 들어가야 되고. 와, 이거 어떻게 했다. 아까워서. 대박 생강입니다. 이 생강 보시고 여러분들, 연말 잘 보내시고 한 해 돌아오는 한 해 대박 나십시오. 이 황금 생강을 보시고. 자, 아, 방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. 생강 아주 쉽게 씻는 법이 있다고 아는 동생 도경이가 이렇게 양파망에다 넣어가지고 씻으면 씻자네요. 한번 해볼게요. 완벽해, 거의 완벽. 됐다, 다 됐다. 진공 믹서기로 갈아봅시다. 한일 믹서기가 고장이 났으니까. 시간 되니까 멈추네. 자동으로. 자동으로 멈췄어. 좋았어. 오, 이 황금물결. 황금물, 황금물. 짜 봅시다. 그 효초님 영상 보니까 이 생강 찌꺼기에다가 술 넣어놨다가 그 생선이나 고기 재울 때 넣으면 좋다고 하시네요. 찌꺼기에다가 후유한 타갈비도 금우산 희슬의 속 원주에 요새 조명설이가 이 신라의 달밤을 불러서 현인 그 돌아가신 현인이 환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. 오늘 오신 낮에 커피 드시러 오신 손님들이
먼저 시청 계신 분들인데 명섭이가 군대 간다고 전화가 왔었대요. 장윤정이 소속사에 편입되면서 군대도 연기했다고 하네요. 잘 됐어, 잘 됐어. 아이고. 여기다 부어서. 오, 벌써 가라앉았네. 오, 생강 6마리 벌써 이렇게 가라앉았어요. 오. 녹말. 녹말이 갈라진 거야. 하얗게 보이죠? 어제 만들어 놓은 생강청이에요. 잘 나왔죠? 이게 2kg 생강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양이에요. 1kg는 갈고 1kg는 썰어서 넣은 거예요. 얼마 안 되죠. 커피 드리퍼에 생강 즙 내리기. 아주 잘 내려집니다. 맑은 생강 즙만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노랗게. 생강차 만들기 이틀째 연속으로 만들고 있어요. 생강청 만들기죠, 청. 차 만들기가 아니지, 아직은. 생강청 만들기. 청이 이렇게 진하게 됐어요. 이제 담아요, 병에. 생강차가 아주 잘 됐어요. 생강차 한잔 드시고 이 겨울 감기 뚝 떨어지세요. 생강차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 맛을 한번 봐봐. 네, 또 저거야 마루타? 마루타. 아 끝내주지. 생강에 그 독 독소? 독성? 그 생강이 쏘는 건 거의 없고 부드럽고 달큰하네. 단맛도 적당하지? 어. 달지 않아. 달큰해 그냥. 맛있다. 아 그걸 달큰하다고 표현해야 돼? 감기 뚝 떨어지겠지? 어 좋아. 먹어봐 한번. 먹어봤어.
생강청 만들고 그 남은 그릇 씻은 물이야. 아 그렇다고? 아, 저기 자매품이었구나. 본품이 아니고 비매품. 그릇 씻은 설거지물. 설거지물이라래 근데 이걸 얼마나 찐해 근데요. 어 이걸 이 끝내주는 거야 이거.